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희 개가요, 지금 거의 두 살이 좀 안 됐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갈수록 강아지가 자기를 좀 귀찮게 하거나 예전에는 귀찮게 할 때 막 물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고 그리고 이빨을 내밀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더 심해졌어요. 그 개가 뭘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서로 냄새만 맡는 상황에서도 공격하듯이 다가가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특징을 추론해 보면 보통 어린 개나 어려서가 너무 활발한 애나 크고 까만 개나 조금 자기 그런 개가 조금 위주인 것 같고 사실 그 외는 저도 가끔이라서 뭔가 딱 정해진 건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집에서는 어때요, 태도가? 집에서는 차분하고 좋아요. 네. 말도 잘 듣고요. 네. 문제행동들도 없고요. 네, 집에서 낯선 사람들한테도 괜찮고요. 네, 근데 가끔 조금 할아버지나 검은 산 옷 입은 분들한테 좀 짖는 편이에요. 나 검은 옷 입었는데 안 짖던데. 평상시 사람들 흉김새 말고 좀 이걸 휠체어 끌고 있다가 좀 헬멧을 쓰고 있는 조금 다르다고 하면 좀 경계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좀 그런 경험 좀 있어봐가지고 그런 개들을 알겠고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처음 입양했을 때는 성격이? 어렸을 때는 3개월 때 왔는데 그때 겁이 진짜 많았어요. 네. 더 작은 애한테도 무서워서 깨갱거리고 그래서 일부러 좀 더 놀아보려고 놀이터도 되게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잘 놀다가 큰 개랑도 되게 잘 놀았는데 이제는 그런데 못 가요. 어렸을 때는 이제 그게 한 어느 몇 개월 정도까지 그런 게 가능했어요. 놀이터가 놀고 그러는 것들이 한 살까지는 한 살까지는 괜찮았어요. 한 살 좀 더 몇 개월까지는. 그럼 지금 두 살이라고 그랬죠. 뭐 얼마 안 됐네. 갑자기 그냥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는요. 보통 강아지들이 개들이 이제 어떤 변화된 행동을 할 때는요. 저희가 티핑 포인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누적이 되다가 그 누적된 양이 어느 일정 정도 되면 행동이 변화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단순하게 원 케이스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애들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을 것 같고 여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어느 순간에 딱 다 다르니까 그게 이제 확 나타나는 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양이 쌓이다 보면 독도 조금 먹었을 때는 안 죽을 정도의 양인데 이게 어느 쌓이다가 어느 정도를 딱 넘는 순간은 치사량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걸 갖다가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문지방 효과라고 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게 되고 행동학에서는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티핑 포인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교육할 때도 어떻게 보면 매일 교육을 하는데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애가 확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어렸을 때는 그 행동보다는 뭐 노는 행동들로 보이는 것들이 더 나타나다가 천천히 누적되면서 이게 이 수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 행동 대신 이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원인들이 되게 많아요. 단순하게 개 문제만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견적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다른 개들하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때 견주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대응하는 게 다른 개들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끝. 그리고 줄 풀어놓으세요. 문 닫으시고요. 뒤에 문 닫으시고요. 줄 풀어주세요. 네. 전혀 신경 안 쓰는데요. 아, 괜찮아요. 저 정도는. 긴장, 낯선 곳에서 긴장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냄새 맡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긴장한 게 아니에요.
마킹하고 냄새 맡고 자 이상행동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 레오 좀 풀어볼래요? 여기 대장 한번 인사시켜 줄게요 말 시키지 마세요 말 많이 하죠 걔한테 말하 태양 하고 지금 말하세요 본인이 말한 거 이해 인지하고 계세요? 왜 말했어요? 어떤 심정에서? 예, 네, 지금 말 거는 게 습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걔한테 아까 말했듯이 말을 걔한테 말 걸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계속 걔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얘가 대장이에요. 회피하죠. 회피하죠. 오히려 도망가는 거 지금 보셨어요? 회피 행동하는 거? 까만 개잖아요. 싫어하는. 크고 까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됐었을 수도 있어요. 크고 까만 개는 두려워한다라는. 얘 움직이는 거 보세요. 거의 뭐 신경도 안 쓰고 운동장에 들어가고 싶어. 넬도 한번 꺼내봐 주실래요? 좀 빨리 움직이는 애를 이제 꺼내볼게요. 좀 더 빠릿빠릿빠릿하게 막 자극이 될 수 있는 개를. 전혀 지금 심리상의 동요가 안 생겨요. 문제 없어요. 네. 네, 관심을 보이고 이제는 얘한테는 오죠. 왜 이런 행동들을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일까요? 개마다 행동이에요. 핵심은 상대방 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즉 그런데 가가셔가지고 막 흥분된 상태, 흥분된 분위기에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짖거나 달려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흥분 상태를 높여볼게요. 운동장에다 얘들 한번 집어넣을게요. 뛰어다니는 상태를 만들어 볼게요. 운동장으로 들어가자. 예, 오히려 플레이바우 하면서 서로 지금 놀고 있어요. 못된 개들을 만났던 거지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배운 개들을 계속 만났어요. 독파크나 개 운동장, 카페 같은 데 가면서 그게 제대로 행동 언어를 하고 젠틀하고 개들의 언어를 구사하는 애들을 만났지 못했던 거예요. 불안한 애들을 만났어요, 심리적으로. 아주, 아주 그냥, 예, 자신감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신나고 자신감 있는 행동이에요. 누가 저 개를 문제 있는 개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문제 없는 개입니다. 제가 평가하기로는. 앉으세요. 지금 나는 얘 행동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 낯선 개 보면 막 짖고 난리 피던 애거든요. 근데 지금 낯선 개 보고서 괜찮죠. 편안하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편안해, 사람이 편안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거기 밖에는 좀 닫아주실래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얘 지금 얘가 예 악의적인 표현했는데 괜찮잖아요. 앉아. 응. 오해하셨던 거예요. 태양이에 대해서 지금 태양이의 행동 심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고 계속 편견에 사로잡혀 계셨고. 가을, 어이구 눈에 도끼가 많이 빠졌어. 응? 눈에 힘 빡 주고 다니던데. 예, 괜찮네요 이 정도면. 너무 가까이만 안 가면 돼. 예. 예, 너무 가까이만 안 가면 돼. 태양이 표정 봐.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는데? 예, 상대방이 적대적 표현을 해도 지금 공격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얘가 그런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순진무구한 얼굴을 소리치고 있네. 나한테 살살살. 오히려 이렇게 이제 작은 애, 포메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짖더라도 얘가 무시하거든요. 네. 근데 저기 약간 그 좀 그런 거지. 레오? 레오 견종처럼 그런 애들 말고 이제 좀 덩치 크고 네. 좀 검은 진짜 완전 검은 100% 장담하세요? 그런 애들 100% 장담하세요? 그걸 보고서 본인들이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긴장하면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표정이나 핸들러의 표정이나 근육, 긴장이나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초조해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얘가 읽어요. 걔들은 진짜 잘 읽어요. 사람의 행동 언어를. 네, 만져달라고. 아, 조심하세요. 예. 확 만지면 안 돼. 물리셨어요? 물렸어. 피나요? 되게 예 그럴 것 같았어요. 예. 피만 만져들었는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게 주인 물어가지고 주인 보는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잘못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만질 때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갔어요. 무의식적으로 개들을 예 이렇게 다가가면은 머리 위를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 위에 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가간다고. 근데 이렇게 다가가면 더 훨씬 편하죠. 사진 만질 때는 걔들은 머리 위로 가면 안 되고 항상 위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 쪽으로 가던가. 저디가 만져도 아직도 얘도 교육 중이라서 약간 긴장하는 거 보이세요? 쭉쭉쭉 움직이는 거. 이것도 뭐 이러면 으르렁대던 애였어요.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어느 한순간에 이제 네. 많이 근데 피나요? 네, 조금 피나요. 약 발라야 되겠네.